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신창원을 탈옥시키는 PC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도 문제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게임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김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청소년이 이른바 신창원 탈옥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감방에 갇힌 신창원이 역기를 들 때마다 살이 빠집니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옥을 시도하지만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뚱뚱합니다. 탈옥을 위한 혹독한 운동이 계속되고 스트레스로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벽에 줄을 그어가며 갇혀있는 날짜를 일일이 계산하고 편지도 읽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요. 밖에 세상 이야기를 하니까요. 막 신창원도 탈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는 신창원을 천하무적으로 묘사한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등 신창원 관련 프로그램이 8개나 생겼습니다. 단순한 게임이지만 자칫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PC 게임의 특징이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게임에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인 신창원을 동일시하게 되고 또 따라서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신창원 패션에 이은 신창원 컴퓨터 게임, 신창원 신드롬이 무분별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